안녕하십니까. 상구오리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시리즈 F10 518i X드라이브입니다. 2014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4만km입니다. 판매가격은 1720만원입니다.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능상 특히 이력은 없고 입고기간도 대략 열흘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5회가 있고 내차폐하는 1회에 34만원이 있습니다. 1대 차주분이 3년, 2대 차주분이 1년 뭐 이런 식으로 탔고 보험이력에 비해서 수리는 좀 있어 보여요. 이쪽으로도 한 판 내지는 두 판 이상 수리가 보이고 이쪽도 디토어가 색깔이 안 맞죠. 여기 보면 네. 그런데 뭐 고객님께서 뭐 크게 외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차를 고르게 되었고 뭐 선택과 집중일 수 있죠. 외판보다는 실리를 찾는다. 뭐 고객의 선택은 늘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계적인 상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전북의 익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오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네, 경기도 수원이죠. 수원 여기 도이치 오토월드. 수원 오전에 출장을 마치고요.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은 내일 예정인데 오늘 지금 내려갑니다. 차오지까지 거리는 약 170km 정도 되고 대략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되니까 대략 2시간 좀 더 걸리네. 아 너무 더워. 지금 너무 덥습니다. 아직 밥도 안 먹어서 배도 고프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왔거든요. 먹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덥다. 지금 무슨 5월 말인데 한여름이 한여름. 와 진짜 무슨 7월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와. 차고지는 전북 익산입니다. 전북 익산이고 지금 시간이 이제 딱 점심시간 이니까 점심때 다들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예, 식사시간에 여기를 샤샤샥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김밥이랑 99.9 두유 그다음 토마토 커피 이렇게 챙겨갔거든요. 오는 동안에 커피는 한 통 먹었고 이제 가면서 김밥만 먹으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워서 지금 정신이 없고 차차 가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오산 분기점으로 갑니다. 아마 저기서 호남고속도로를 타나? 와 날씨가 부였죠. 여름 날씨. 오른쪽으로는 평택이고 안녕하신가? 아 겨울도 추워서 힘들지만 여름은 정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오산 화성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뭐 어딘가 쭉 내려가다가 이제 호남 고속도로로 연결될 것 같은데. 뭐 아님 말고요. 아님 말고죠. 저 이 동네 사람 아니니까 뭐 모를 수도 있지. 확실히 점심시간 때 이동하는 거는 나름 괜찮은 전략 같아 보입니다. 차가 별로 없어. 스파크가 에어컨이 별로 안 시원하네요. 이게 2010년, 2009년 마크리, 마티드 크리에이티브는 시원하거든요.
근데 13년 이후는 에어컨이 좀 약해졌어. 저도 이거 냉동기 전문업체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덜 시원하네, 에어컨이. 논산 산안 고속도로로 다시 갈아타는 것 같아요. 맞나 이거? 남풍세안시. 근데 왜 나가지? 나갔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지방도 타고 그냥 가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인데 제가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광주? 무슨 고속도로지? 논산 천안 고속도로인데? 굉장히 헤어편이네요. 한번 와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정한 알밤 휴게소 바로 앞에 있네요. 아, 여기 와봤죠, 와봤죠. 다음 휴게소는 한번 틀렸다 가야 되겠다. 배가 고파서 뭐 하나 사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충남 공주시입니다. 확실히 여기 공주로 넘어오니까 차들이 없네요. 아까까지는 차가 많았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63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갔다가 탄천휴게소? 탄천휴게소 한번 들릴게요. 탄천휴게소 들러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좋다. 공주 굉장히 자연친화적이네. 네, 탄천휴게소입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 좀 시원한 거 하나 사서 먹고 가려고요. 여기는 제가 오는 경로에 있는 휴게소는 아니니까 자주 안 오는데 아무튼 제법 크네요, 휴게소가. 아, 너무 더워. 다녀오겠습니다. 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 평야입니다. 산이 없으니까. 이 동네는 지금 어디야? 논산시 제육면? 산이 없으니까 너무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야, 미국 가면 이런 평지가 끝없이 또 대륙 횡단할 때는 가야 된다는 거죠. 와, 좁아 터진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온통 보였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네요. 저기 보이는 저 능선에 있는 저 단지입니다. 여기는 뭐 몇 번 그쵸,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있을만 하면 오는 곳이죠. 예전에 진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막 걸어서 막 진짜 한 3km 이상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가 안 와가지고. 아우, 여기 LPG 충전소 많네.
나중에 갈 때 여기서 LPG 충전해서 가야 됩니다. 저기. 네, 이제 도착을 했고. 여기서 유턴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팔봉 오토파크. 제일 최근에는 그거 보러 왔었죠. 르노 삼성 SM7 뉴아트. 그래서 차가 좀 그래가지고 구매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고객 주차장이 여기였던가? 아, 여기 주차하면 되겠네.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여기 주차는 여기 앞에 매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빈자리에 주차를 한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돌아갑니다. 일단은 고객님한테 전화를 연락을 드렸어요. 저게 보험 이력이 없으니까 외판 수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외판 수리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도장의 수준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이런 경우는 판수가 많은 경우는 미리 고객님한테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패스! 과감하게 패스! 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고 또 저도 충분히 저의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충전하고 가야 되겠다. 네, LPG 충전 다 했고 저기 그 계신 사장님들 엄청 유쾌하시네요. 충전소 아버님들. 아우, 어디서 왔어? 아, 이거는 그건가. 아무튼 아, 이제 고향 부산 쪽으로 가는데요. 아이, 잘 다녀와. 아, 저는 지역 사람이 아니고 출장 갔다 가는 겁니다. 아, 그래? 아무튼 아주 유쾌하신 아버님 두 분. 아, 저는 아무튼 여기서 또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되죠. 아우. 네, 일단은 예상보다 훨씬 더 도장 판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장의 품질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이제 고객이 정의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이런 정보를 드리고 수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판단은 고객님이 하는 겁니다. 구매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의 이제 의사를 전달받았고요. 아, 참 요즘 상품성 좋은 F10 모델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네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까 내려가지고 차 보는데 뒷목이 뻐근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 아무튼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저는 익산에서 인사드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또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뭐 짧은 영상,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